예, 반갑습니다. 21세기에 새로 조명하는 고대사 저자 정진만입니다. 예, 이번 강의는 여기 지도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환인 12부국의 비중을 제가 했습니다. 첫째, 동로국. 종족은 트라키아 종족입니다. 1군국, 일리리아 종족이라고 합니다. 예, 이두 나라는 그리스 북부 쪽으로, 크로아티아와 세르비아, 이쪽 그리스 북부 쪽으로 올라간 종족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그 유명한 그리스 문명을 낙해한 사람들이죠. 그 다음 비리국은 고대 터키 문명입니다. 비리국. 비나국은 지중해 문명입니다. 페니키아 문명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르국. 우르와 수메르는 붙어 있습니다. 우르는 뭐 유대왕국 쪽으로 좀 요르단 쪽으로 아마 그쪽으로 흘러가 있고 수메르는 밑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요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료를 보시면 동쪽으로 간 나라가 어제 지난번 강의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구막한국입니다. 구막한국이 연영식 문명이고 두 번째는 선비국 문명, 혹은 혹자는 통고사국이라고 합니다. 통고사국, 선비국, 혹은 시위국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구다천국, 구다천국이 지금 지도가 조금 잘못됐습니다만은 원체로 여기까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림문지로부터 시작해서 티벳까지 아우르는 그 연결 문명이 구다천국입니다. 마지막으로 매구여국인데요. 매구여는 매구여국은 인도 파키스탄 문명입니다. 인도 파키스탄 그 하위 문명이 모헨조다로와 하라파 문명으로 이어지죠. 그리고 필자가 서쪽으로 간날 환인 분국과 또 동쪽으로 간 이렇게 분국을 10개국을 제가 비정을 했습니다. 이 환인 12분국은 사실 국내에서 제가 처음입니다. 아무도 비정을 하지 못했어요. 그냥 그 고수에 환인 열두 나라가 있었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제가 기존의 고고 역사학, 인류학 모든 학문을 동원해 가지고 제가 10국을 찾아 열두 나라에서 열 나라를 찾았습니다. 두 나라를 찾지 못했어요. 아마 한 나라는 제가 여기 브라디보스토크 연결되는 이쪽 문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마땅한 그 고고학적인 증명이나 마땅한 그 유물 유적이 나오지 않는 관계로 제가 그 바탕이 없어가지고 비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걸 하는 못했고 또 하나는 여기 지금 태국 미얀마, 버마 이쪽에 한 고대 국가 있었지 않았나 제가 보고 있습니다만은 역시 유물과 유적이 발굴되지 않았고 고고 역사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이렇게 비정한 이렇게 서쪽과 동쪽으로 간 문명을 비정한 것은 이미 서양의 고고 역사학자들이 증명을 했고 그만큼 다양한 연구가 있어 왔습니다.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제가 환인 12분국을 비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환인 12분국을 어떻게 해서 내가 비정을 하였는가?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첫 번째 빈카 문화입니다. 이 빈카 문화는 세르비아의 빈카 마을에서 고고 역사학 팀이 발굴한 것으로서 유고슬라비아 보스니아, 몬테네그로와 동남쪽의 헝가리, 서쪽의 불가리아, 루마니아 일부를 아주 광범위한 지역에서 빈카 문화권이 있었다라고 학자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빈카 문화에서 제가 비정한 동로국과 일군국, 종족은 트라키아와 일리리아 종족이 빈카 문명권의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거보다도 가장 재밌는 것은 여기 보면 미국의 언어학자인 토비 그리포는
테라코타 인형을 수습을 했는데 그 중에서 곰 마스크라는 한 인간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대량의 정제를 해독을 한 결과 그래서 곰 여신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아주 그 논란에 휩싸였고 아주 놀라운 그 발견이라고 했는데 곰 여신, 곰. 곰이라는 이름이 벌써 빙카 문명권 BC 뭐 한 7000년, 7500년 그 당시에 벌써 곰 여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발견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곰이라는 이 용어가 벌써 옛날부터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인형이 있으면 그 인형도 곰 같은 인형을 이제 있었고 또 곰을 표시를 해가지고 그 여인이 곰을 안고 있는 거라든지 기타 등 곰에 관련된 그런 그 테라코타 인형을 많이 수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빙카 문화는 마리아의 고고학적 쿠르간 가설이라는 것을 나왔는데요. 여기 보면 쿠르간. 쿠르간 가설이라고 있습니다. 이 쿠르간 가설은 여류 학자인데요. 여자입니다. 여류 사학자인데. 사학자 이 사람이 누구냐? 마리아 김부타스입니다. 마리아 김부타스라는 사람이 쿠르간 가설을 발표합니다. 쿠르간 가설을. 빙카 문명 때문에 생긴 겁니다. 쿠르간 가설이 무엇이냐면 그 주된 내용은요. 그리스 북부권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 남부와 흑해 연안 쪽으로 쓰나미처럼 많은 사람이 내려왔답니다. 그 시기가 BC 30에서 35세기로 본다 하는 것이 쿠르간 가설의 아주 중심 요점입니다. 이 쿠르간 가설이 그리스 북부에서 남부로 내려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 문명이 꽃을 피우게 됩니다. 그리스 문명은 잘 아시다시피 미노아 크레타 섬이죠. 크레타 문명, 그 다음에 에게해 문명, 뭐,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이 쿠르간 가설은 많은 그 서양의 학자들이 쿠르간 가설을 아주 중시하고 있고 아주 지금도 많은 학자들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30세기에서 35세기에 벌써 많은 그리스 북부권에서 밑으로 내려왔는데 아마 기후나 기상이변으로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때 누가 등장하느냐면 그리스 북부권에서 남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진출해가지고 흑해 연안과 오늘날 코카사스 지방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터키 북부라든지 하여튼 그리스 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라틴 쪽으로 이제 아주 살기 좋은 곳으로 사람들이 남하를 했단 말입니다. 이게 쿠르간 가설인데 거기 기원전 30세기면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아마 그리스 문명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BC 30세기, 35세기에 많은 사람들이 남하를 했는데 그 중에 유태족이 있었다는 거죠. 유태족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 일파가 아브라함이 비조가 되는데 원칙으로 아브라함보다 조상들이 다 있었죠. 그보다 더 높은 조상들이 있었는데 기록상으로는 아브라함이 유태족의 제일 효시가 됐다. 제일 위의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때 유태족이 왔고 두 번째로는 그때의 루카 종족이 남하를 했고요. 해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터키 남부에 정착을 합니다. 터키 남부에 정착을 하는데 그 외에도 공공족
공공적 뭐 이래가 이 사람들은 오늘날 중국 지방으로 중국의 산동 지방 막 저쪽으로 많이 흘러갔고 그 외에 뭐 다양한 사람들이 내려왔는데요. 그중에서 루카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이 루카는 앞으로 제 강의에서 자주 등장하는 종족인데요. 대단한 종족입니다. 이 종족이 배를 잘 만들었다고 나옵니다. 배. 선박을 건조했다는 거죠. 선박을 건조하고 항해술도 아주 뛰어났다. 어떻게 알았느냐? 항해술 뛰어난 줄. 그것은 이집트의 고대 기록에 루카족이 배를 잘 만들고 항해술이 뛰어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리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오게 되는데요. 그 중에 이제 여기서 프리지아 종족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프리지아 종족이 프리시아 혹은 프리지아. 시아는 시아, 지아, 치아 이렇게 발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거는 프리시아라는데 원칙으로는 제가 볼 때는 프리시아가 이르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강맹의 치거든요. 치종족입니다. 강맹이 치종족이에요. 치종족이니까 바로 우리 조상들이 아니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강맹이 치종족인데 오늘 영어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프리시아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수메르도 여러분들 영어 보면 수메르 이렇게 보통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이 수메르 아닙니다. 원칙으로는 이겁니다. 수메르. 수예요, 수. 그냥 SU가 아닙니다. H가 들어가요. 수가 되니까 나중에 추까지 연결이 되죠. 추도 되죠. 수는 추도 되고, 주도 되고, 혹은 ZU 해서 주도 된다는 거죠. 수메르입니다. 수메르. 그러니까 이 SU는 영어 표기인데 잘못됐다는 거죠. 원칙은 이겁니다. 수메르 돼야 되고. 그 비슷한 걸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쿠샨이 있습니다. 쿠샨도 영어에는 옛날에 이렇게 나왔는데 요즘에는 쿠샨이 이렇게 나옵니다. SHA. 싸로 나오죠. 그러니까 차 되는 것이죠. 차 사람들 집단입니다. 쿠샨이. 요런 거 수메르 숫자와 같은 용법으로 쓴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프리지아 종족이 또 터키에 중심되는 종족으로 나서게 됩니다. 지금 그리스는 뭐 도리아 사람들이 그리스 문명을 만들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 도리아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도리아는 하나는 태양과 달로 볼 수가 있고요. 태양을 달 쪽이 볼 수가 있고 하나는 도리는 달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달. 달이죠. 도리는 달이 둘이 이렇게 되는 몸의 비행에서 도리가 나온다는 거죠. 다리에서. 달인데 요 비행에서 도리가 되니까 달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 문명을 만든 사람은 도리아인이다. 그 도리아인은 카스피나 흑해 북방 연안에서 온 사람이 아닌가. 혹은 뭐 아나톨리아 반도, 그 고대 터키죠. 그쪽에서 배를 타고 그리스 쪽으로 와서 뭐 그리스 문명을 일구었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빙카 사람들은 또 특이하게 광택나는 금은 도자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금은 도자기가 다양하게 지금 이래 되는데요. 터키뿐만 아니고 시리아, 터키하고 시리아 이런 쪽에도 금은 도자기가 많이 발굴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빙카 문명의 금은 도자기가 터키와 시리아가 연결됐다
이렇게 거기까지 내려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 그 다음에 이제 이 지도에 나타난 것처럼 이 부분이 빈칸 문명권입니다. 여기 그리스고요. 여기는 그리스 섬이 있고요. 섬이 있고, 여기 라틴, 여기 로마가 이루어진 것이고요. 그리스인데, 그 북부의 빈칸 문명이 여러 나라, 오늘날에 뭐 헝가리 북부부터 시작해서 뭐 보스니아, 뭐부터 해서 뭐 다양한 루마니아 일부까지 뭐 크로아티아부터 해서 아주 광범위한 지역에서 문명이 있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되는 것이고요. 예, 그 다음에는 예, 제가 그 메구 여국 메르가르 문명 메르가르 영어로는 메르가르예요. 메르가르 이래 나오는데 저는 12분국 중에 하나인 메구여로 본 것이죠. 구여는 구르 구려 이렇게 나옵니다. 영은 리얼과 같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구르 구려로 되니까 메구려가 되니까 메르가르 가르는 맞죠. 가르는 구려 계려, 계려, 뭐, 고려, 이렇게 나가니까, 가르의 변형이 이렇게 나가니까, 가르는 구르와 같다. 구르와 같으니 메구여다. 그래서 메구여국으로 제가 본 것이죠. 그래서 메구여국이 그 파키스탄에, 에, 여기 나와지만 발루치스탄 주에 같이 평원에서 시작됐다. 기원전 7000년에 시작되는 그 신세계 유적이었다라고 나옵니다. 이 메르가르가 바로 메구여구, 여기 메구여. 한인 12분국의 메구여국이라는 것이죠. 그 하이 문화가 모헨조다로와, 하라파로 연결되죠. 하라파 문명으로 연결되죠. 이 하라파 문명과 모헨조다로 문명이 오늘날 인도의 고대 문명을 만들었다는 거죠. 아, 여기 보면 이게 무슨 그 서양 학자들은 이 빈카 문자를 빈카 심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가장 재밌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가림돌 문자가 나와요. 여기 M입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M입니다. M은 어머니를 나타내는 가림돌 문자입니다. 가림돌 문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기원전 7300년 뭐 그전부터 있었던 문자인데 가림돌 문자는 불과 해봤자 기원전 2300년밖에 안 됩니다. 5000년, 그보다 훨씬 5000년 전에 이런 문자가 있었다는데 가림돌 문자 여기서 나왔다 이런 걸 보고 있는 것이죠. 요거. 있고 그 다음에 아버지를 뜻하는 V자 이런 V자 이런 거 삼각형 이거 전부 다 가림돌 문자에서 시작됐다는 거죠. 이렇게 V자라든지 M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가림돌 문자가 여기서 나오지 않았나 내가 그렇게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절만자도 있고요. 절만자가 이렇게 절만자도 나오죠. 예.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 우물정자도 나와요. 보입니다. 우물정자. 우물정자도 여기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이 빈칸 문자에서 오늘날 가림돌 문자도 나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요아 문명. 요아. 요아 문명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요아는 두 가지입니다. 선비국의 하이 문명이 홍산 문명. 네몽골의 홍산 문명과 요녕성의 대금 주변으로 하는 필자가 이야기했던 고막 한국. 두 나라죠. 선비국과 고막 한국. 두 나라의 문명을 아울러 가지고 요아 문명이라고 지금 중국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비국의 사람들이 주로 바이칼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북상을 해서 뭐 몽골 쪽을 해서 문명을 만들었다 이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에벤키족입니다. 에벤키. 에벤키족이에요. 이 에벤키족이 중심이 돼가지고, 선비국 문명과 고막 한국, 논영성 문명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제가 아마 7권에 나올 것입니다. 마케도니아의 그 유명한 동방정벌로 이름이 났던 알렉산더 대왕이 제가 연구한 바 상투를 틀었어요. 이 사람이 고대의 그 마케도니아 사람들 군사들 투구를 보면요, 다음에 설명되겠습니다만은 투구가 이런 식입니다. 상투를 보호하기 위한 투구예요. 이 투구를 이런 투구가 한두 개도 아니고 알렉산더 시신을 안치한 그 관에도 나오고 그 외에도 다양한 그 유물에서 마케도니아 투구가 나옵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상투를 틀었다는 거죠. 상투를 틀었는데 그 사람들이 백다군 어디냐, 터전은 어디냐, 제가 볼 때는 트라키아 일리리아 후손들이라는 거죠. 마케도니아가. 근데 재미있습니다. 마케도니아 한번 해석해 볼까요? 마, 케, 도니아. 마케도니아가요, 마는 어머니예요. 어머니. 케, 쿠, 카, 코, 이런 건 전부 다 집단입니다. 집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집단이죠. 어머니 집단은 어떤 집단이냐? 돈이야, 돈. 돈이는 뭐냐? 돈? 단? 단군할 때 이야기죠. 단? 단? 그 다음, 댄? 이렇게 모음이 변해죠. 다양하게 나오는데요. 돈은 단과 같으니, 다에서 N이 붙었은 겁니다. 제가 연구한 바로는 머리족이라는 거죠.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니까 족이죠. N은 복수로 본 거죠. 그래서 단, 돈, 댄, 이건 같다는 거죠. 같는데, 어머니 집단은 머리 사람들이라는 거죠. 머리 사람들. 그게 마케도니아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머리족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편두도 하고 상투를 틀은 것으로 제가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자료에서도 많이 인용을 했는데요. 그거는 별도로 상투편에서 제가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이 마케도니아 그 제가 그 왕 이름을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요. 마케도니아 왕 이름에서 보면 참 재미가 있는데요. 아르게이오스라는 그게 왕인데요. 이 왕이 뭐 무슨 뜻이냐, 이거는. 아르는 우르, 이르, 에르. 몸이 바뀌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우리라는 뜻이죠. 우리. 이게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르, 이르, 에르. 전부 다 우리입니다. 아르도 마찬가지고. 게이는 뭐냐? 깨우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원형은 가이죠, 가이. 가이. 인도 유럽으로 하면 카이. 카이. 이렇게 발음이 됐는데, 원형은 가이죠. 가이. 이것도 몸이 바뀌면 고이. 이렇게 되죠. 근데 이건 개이니까. 깨우친 사람을 이야기하죠. 깨우친 사람, 우리 사람, 우리는 깨우친 사람이 되겠죠. 어떻게? 오스.
옷에는 웃어, 애써, 있어, 뭐 애써 이렇게 변형이 됩니다. 아써 이렇게 변형이 되죠. 이제 시작하는 처음의 깨우친 우리다. 우리는 깨우친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처음의 깨우친 사람들이라. 이 아르게우스에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초대왕은 막 그렇다고. 두 번째는 코이노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이노스인데요. 코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형은 고이죠, 고이. 이것도 깨우치는 거예요. 이제 시작하는 처음으로 깨우친 사람.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이, 코이가 된 거죠. 이것도 깨우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4대 왕에 보면 4대, 네 번째 왕 이름이 페르디카스인데요. 페르디카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네 번째 마케도니아 왕 이름인데요. 페르가 강명입니다. 원형은 베르죠. 원형은 베르입니다. 베르. 바르의 변형이죠. 베르. 근데 인도 유럽으로 페르가 되는 것이죠. 강명을 이야기하고요. 요 머리예요. 머리. 사람 머리, 머리. 두상. 요 카스는 고시를 이야기합니다. 환웅 시대의 그 종족 고시를 이야기합니다. 고시 머리의 강명. 그러니까 고시 머리의 강명이다. 그러니까 정체성이 확실하다 이야기지. 고시 종족으로부터 마케도니아가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시가 들어가요. 그리고 머리가 들어가고 강명이 들어갑니다. 강명이 들어가고 고시 들어가면 바로 우리 종족으로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인 열두 분국의 일리리아 트라키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조상이고 그 밑에 자손들이 마케도니아로 나타났다는 거죠. 예. 그래서 알렉산더는 결국은 상도 털고 우리가 와 같은 검은 머리 사람들이지 오늘날의 서양 학자들이 그리스 문명, 로마 문명은 전부 다 서양 문명이라. 물론 서양 땅이 서양에 있으니까 서양 문명이라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밑바닥 저변의 문명은 검은 머리 사람들이 지배층이었거나 혹은 검은 머리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가지고 문명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거는 별도로 내가 그리스 문명권에서 다시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래, 마케도니아 그 벌써 왕 이름에서 우리가 고시와 광명과 머리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고 깨우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가다가 보면 6대왕, 7대왕, 8대왕이 쭉 나옵니다. 근데 알렉산더가 10대왕부터 이제 알렉산더 1세, 2세, 3세로 나오죠. 알렉산더가. 예. 그래서 이 세계 고대사는 지금까지 영국과 프랑스, 스페인, 뭐 독일, 네덜란드 이 서구 열강의 식민지 위에 오늘날의 고대사가 있기 때문에 많이 왜곡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학자는 말합니다. 지금의 역사는 승자, 이긴 사람이 그리다. 이긴 사람은 그리다 보니까 너무 왜곡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필자는 이번 연구에서 마케도니아의 정체성에 대해서 제가 왕 이름을 분석을 제가 해봤고, 그 다음에 열두 분국에 대한 그 지도를 제가 설명했습니다. 예. 이만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